대학교 때 동아리 느낌? 같이 되게 정이 넘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러 오는 느낌보다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러 가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원래 학원의 모토 자체가 친목과 이런 거기 때문에 좀 사람들을 많이 알아가는 재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다들 성인이다 보니까 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점이. 대학교까지 와서 좀 뭔가 커서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그래서 피아노를 또 다니게 됐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긴 배웠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학원에서 억지로 시키는 게 많고 이렇다 보니까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서 그만두게 됐었는데 이제 다시 성인이 되면서 다시 배웠던 거 예전에 배웠던 거를 다시 배우면 좀 더 풍부한 연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래서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를 원래 좋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피아노가 아닐까 해서 피아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주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되게 기다려왔던 경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주회를 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참가 신청을 했고요. 일단 연주회 같은 경우에 그 공지사항이 매일 공지로 뜨기 때문에 연주회를 한다는 거는 미리 알았었고요. 좀 그런 경험을 한번 쌓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고 거기서 친 곡은 플라워 댄스라는 곡인데 디자이 오카엘의 플라워 댄스라는 곡인데 저도 그 곡을 너무 좋아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해서 이제 나가게 됐어요. 리베르 탱고 중에서도 신지오의 편곡 버전이에요. 저는 탱고류 음악을 좋아해요. 강렬한 음악. 그래서 당시에 연습하고 있던 곡이 마침 그 곡이기도 했고요. 연주회가 예정이 잡혔을 때 그래서 그 곡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히사이시조의 프렌즈라는 곡인데요. 멜로디 라인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제 감정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곡을 선택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 달 정도 편곡 작업을 해서 연주에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많이 떨리고 진짜 그때 되게 많이 좀 부담감이 크기도 했고 힘들었는데 제가 연습하는데 또 많이 좀 편의도 봐주셨고 연주자분들한테 그 하는데 막 이제 악상이 안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손목이 갑자기 아파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되게 다들 실수 안 하고 다들 잘 끝나고 저희는 또 그 연주했던 사람들이랑은 더 또 친해지기도 했고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긴장이 돼서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다음에 이제 연주하기 직전이 저는 제일 많이 떨렸어요. 근데 연주가 끝나고 나니까 다들 이제 같이 연주한 다른 연주자들 막 잘했다고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무사히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이나 같이 오신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경험이 이렇게 익숙치는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들 되게 좋은 경험이고 기회였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제가 계속 학원에 다니는 걸 몇 년 동안 꾸준히 다니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기도 하셨고 끝나고 엄마 아빠가 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딴 사람 같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일단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고 다시는 이런 경험을 또 하기가 힘들 것 같고 해서 저한테는 진짜 잊지 못하겠죠. 굉장히 네, 특별했어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피아노를 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직접 듣는 거나 이런 기회는 없었어가지고 좀 다시 봤다는 말도 많이 했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줄 기회 있으면 많이 보여달라고 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조금 색다른 경험이었고 언젠가 한번 느껴봤으면 할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하고
나중에 돌아봐도 언제 생각해도 아주 가치 귀중한 경험으로 생각될 것 같아요.